21번. 21번인데, 지금 21번 같은 경우는요, 그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효과적인 바디랭귀지 이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바디랭귀지를 볼때 사전적 의로만 너무 접근하게 되면, 사전적 의미로만 너무 접근하게 되면은 바디랭귀지를 제대로 해석 못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상아가 나중에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미팅을 나갔는데 여자친구가 머리를 넘겼어. 그랬더니 네가 바디랭귀지 사전을 딱 봤더니 머리를 넘기면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뜻이군. 이렇게 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접근한 다음에 저한테 관심이 있으시군요. 다리를 깠더니 나에게 뭐 방어적이다. 그러면 나에게 방어적이시군요. 이런 식으로다가 사전적인 의미를 너무 보게 되면은 그 여자가 네가 꼬시려는 그 여자가 너한테 마음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 뭐야 글쎄요. 이 등신은 이러겠지. 뭐줄수 있어 뭐가 나 같으면 안 줘. 아 글쎄요 한 거야? 아니야 못 줘요. 그래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디랭귀지를 사진적인 접근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어센틱하게 그 어센틱하고 지금 여기서는요 어센틱으로 갈게요. 어센틱하게 되면은 실용적인이란 표현이야. 실용적인. 선생님 지금 옆에다 책을 안 펴놓고 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세요. 실용적인, and 그리고 효과적인. 그래서 형용사, and 형용사 이렇게 된 거야. Body language는 요놈이 주어가 되겠네. 아 실용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인 body language는 뭐뭐 이상입니다. 요거 네모 칠게요. 뭐뭐 이상이다. sum이 총합이란 뜻이야. 총합, 총합입니다. 선생님 터치펜이 망가져갖고서는. 자, 총합입니다. 개인의 어떤 시그널, 시그널은 신호예요. 개인이 보내던 신호들의 그 총합보다도 더 큽니다.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바디 랭귀지는 어떤 개인 한 사람이 각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각각이라고 해석하자. 예를 들어 그게 또 지금 내용적으로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각각의 신호들이 보내는 그 총합보다도 합쳤던 것보다도 훨씬 더그 이상이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자,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보여요? 뭐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 부분이 빈칸추론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빈칸추론 문제로다가.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바디 랭귀지는요, 그 각각의 그 표시들의 총합보다 그 이상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봐봐. 첫 번째 문장에 두 번째 이렇게 웬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 앞에 예를 들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어떤 한 사람이 워크 일을 하는데요. from 뭐뭐로부터 일을 하냐면요. 뭐뭐로부터 일을 하냐면요. 뭐뭐로부터. 여기 보니까 이러한 로트 메모리. 자, 요게 아마 책에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계적인 기억 또는 암기, 암기라고 돼 있어요. 기계적인 암기로부터 이것을 작동시키고, 그리고 딕셔너리가 사전이야. 사전적인 접근으로 접근. 딕셔너리 사전적 접근. 이게 핵심 단어는 아닌데요. 꼭 봐야 될것 중에 하나야. 기계적인 암기와 그리고 사전적인 접근으로부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작동시킬 때, 그러니까는 바디랭귀지를 보고 기계적인 암기만 한 거고 사전적인 의미라면 너무 접근하게 되면 they 그들은 stop 멈추는데요. 보는 것을 멈춥니다가 되는 거야. 보는 것을 멈춥니다. 뭐뭐 하는 것을. 사실 문제가 될 때는 이렇게 seeing보다는 이렇게 나오는 가능성이 있어요. seeing을 쓸래? 아니면은 to see를 쓸래? 물어볼 거야. seeing은 보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to see는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위해 멈추는 거야, 아니면 더큰 그림을 보는 것을 못 보는 거야. 못 보는 거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ing를 쓰면 되는 건데요. 잠깐만 멈춰 볼게. 자. 대신 아니 이거 아니구나. seeing 보는 건데 그더큰 그림. 더큰 그림은 그 상황을 자체를 보는 것을 멈춥니다. 모든 그 diverse 다양한 측면이에요. 요거는요, 이때 콤마는요, 여기 콤마 있던 게 동격의 콤마야. 그큰 그림이 뭐냐면, 그 다양한 측면들, 사회적인 인식의 그 다양한 측면들을 보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더큰 그림. 즉, 그 모든 다양한 사회적인 측면들이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야. 그 합보다 더큰 거야. 그 합보다 더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좋았어요.
뭐 대신에 they 그들은 봅니다. 이렇게 보는 거 대신에 보는데 뭘 보냐면 사람을 보게 되는데 with 뭐를 가진 사람을 보게 되냐면요. 아, 이때는요. 뭐 with는요. 뭐뭐를 가진 뭐뭐와 함께가 아니라 뭐뭐한 채로가 날것 같아요. 뭐뭐한 채로. 이거 선에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용암증 도둑이 왜 여기 와 있어? 어이? 취지 어디였어? 자, 갈게요. 대신에 그들은 사람을 보는데 위드는 뭐뭐한 채로 뭐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팔을 뭐한 채로 뭐한 채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치? 팔을 꼰 채로가 되겠지? 맞지? 그럼 팔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팔이 꼰 거야? 꼬아진 거야? 그럼 PP 써야지. 크로스드. 그러니까는 팔을 꼰 채로다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and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리저브드하고 앵그리하다. 자, 리저브드에 대해서 많이 선생님한테 질문했는데 리저브드는요, 보통 그 리저브가 무슨 뜻이냐면 예약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는 이란 뜻이 있는데 ED가 붙어가서요 위에다가 이제 사람의 성격이면요 과묵한이라고 적으세요. 과묵하고 그 앵그리 화난. 과묵하고 화났다고 생각해. 그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과묵하고 화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맞잖아. 야, 성훈아,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럼 너 뭐라고 생각할 거야? 뭐가 잘못됐다. 아, 그래. 근데 사전적인 의미로 봤더니 여기 이렇게 했어. 화나거나 아니면은 과묵한 상태의 사람들은 팔을 꼰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렇게만 보는 거야. 분위기 파악 못하고 깝치다가 쳐맞겠죠, 또? 그죠? 가자. 데이, 그들은. C 봅니다. 자, 이때의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전적인 의미대로 보는 사람들이냐. 그들은 보는데 웃음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생각해. 이놈이 동사가 되겠지. 왜냐면 그들이 웃음을 보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야. 아, 행복하구나. 됐어요? 성원이가 숙제를 안 해갖고 선생님이 이렇게 웃었어. 그럼 선생님 행복하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이다 또 맞겠죠? 오케이. 자. 행복한 게 아니야.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야. 이러한 바디랭귀지를 사전적인 의미로 접근하니까는 문제가 생기고 있네. They, 그들은 use 사용합니다. 이때요, from은요, 확고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게 뭐 회사란 뜻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확고한이라는 형용사고요.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센의 의미야. 센 악수를 사용합니다. 끊어주세요. 센 악수를 해요. 또 눈치 없는 놈들은요, 센 악수를 해.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Who is boss? 누가 보스인지를 Who is boss? 누가 보여준지를. 야, 그래서 학교에서 가끔 친구들하고 이렇게 악수 같은 거 하면 힘세는데 힘자랑하냐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없어? 있지? 내가 더 힘세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 남자애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여자애들도 그렇대. 여자애들도 그런 일이 있었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오케이 오케이. 지금요 이제 트라이를 쓸래 트라잉을 쓸래인데 트라이를 쓰게 되면 트라이 쓰게 되면 명령문의 형태가 될 테고 트라잉을 쓰게 되면은 동명사가 될 텐데 이 동명사라는 얘기는 주어로 쓰이겠다는 얘기야. 그 주어로 쓰겠다냐면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확인해 보니까 아마 여기 동명사 주어니까 나는 안 되고 이지가 되겠지. 맨 끝에 이지 보이죠? 요 놈이 될 테야. 그러면 동명사를 해석할게요. trying to 하면요 노력하는 것은 느끼야. s는 것은 use 사용하려고 바드 랭귀지를요. by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by ing 뭐뭐 함으로써죠? 읽음으로써. 그 바드 랭귀지를요 사전적으로만 읽음으로써. 자, 재화나. 그러면 바디랭귀지를 사전적으로만 사전적으로 바디랭귀지를 읽는 거는 좋은 행동이야 안 좋은 행동이야? 지금 안 좋은 행동이 나오겠네. 이렇게 쓰는 것은 그럼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좋은 내용일까 안 좋은 내용일까? 안 좋은 내용이 나올 거야. 뭐랑 같다? 아, is like 뭐뭐랑 같다가 되겠네요. 뭐뭐랑 같다? 자, like 다음에는 동명사 나오는 거예요.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뭐뭐랑 같다? trying to speak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아. 프랑스어를요 바이 동그라미 아닌지 동그라미 읽음으로써 프랑스 사전. 야, 프랑스 사전만을 가지고서는 프랑스어를 말하는 것과 다 같은 거야. 그러면은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선생님이 중국어 사전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일본어 사전을 갖다 주고 너네들한테 자 일본 사람하고 대화하라 하고 하면은 우리 오타쿠 친구는 할수 있겠지만 대부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니네 오타쿠 친구니까 성훈이 보고 웃어? 진정한 오타쿠는 은섭입니다. 은섭이에요. 가자. 띵스. 띵에 S 밑줄을게요. 이거야. 띵을요 해석할 때 재주나 거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S가 붙어 있으면요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상황들로 해석하는 거야.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상황들은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 나왔다. fall apart. 자 선생님이 이런 거 외우라고 하는 거야. 잠깐만 멈춰볼게요. 이유를 갈게요.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은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끊어주세요. 그 in assenting mass를요. 자, in의 동그라미 치고요. assenting이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실용적인, 실제적인이라고 그랬고 mass는요, 덩어리라는 표현인데 아마 니네 책에서는요, 이 mass를 뭐라고 했었겠지? 상황이라고 했나? 그렇죠. 공부 열심히 했구만. 그래서 in authentic 한 선생님 그냥 덩어리로 할 거야. in authentic mass는요 지금 니네 책에서는 실용적이지 않은 상황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은요 그냥 실용적이 아닌 덩어리에서 이것을 그냥 분리해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온전히 니네들한테 느껴지지 않겠네. your action 너의 행동은요 seem 다음이요 to 나오는 거예요. seem to 어? to가 아닌데요 선생님? 아 그러면 형용사 나오는 거예요. look seem appear 하게 되면요. look seem appear. look seem appear 하게 되면은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서 형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뭐처럼 보일 거야? 너의 행동들이 그 상황들을 제대로 사전적으로만 읽었기 때문에 로봇처럼 보일 거야. 로봇처럼 보일 거야. 너의 바디 랭귀지의 신호들은 아, 뭐뭐입니다. 그럼 봐 봐. 연결이 끊어진 거야. 연결을 끊어지게 되는 거야. 끊어지게 되겠지. 그 disconnected 끊어지게 될 겁니다. 끊어주세요. one another 서로. 그치? 대화가 안 통하겠지. 바디랭귀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니까 답답하겠지. 그 사람들이 대화하고 싶겠어? 안 대화하고 싶겠어? 대화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요. 8번 문장. you 여러분들은요. end up ing입니다. 결국 뭐뭐로 끝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명사 나온 거예요. 결국 뭐뭐로 끝나다. 결국 컴퓨징 혼란시키면서 끝날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을요. you부터 가려열고요. trying to attract. 자, attract가요. 니네 단어 외우면 이게 뭐 매료시키다. 뭐 사람들을 끌어당기다라는 표현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사람을 뭐 하는 거야? 끌어당기는 거니까요. 그냥 꽃이다. 이렇게 하자. 좀 저렴하지만 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나아. 네가 꽃이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사람을 혼란스럽게 할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가 끌어당기고 싶은 사람을, 네가 관심을 주고 싶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끝날 거야. 왜냐하면 너의 바디 랭귀지가요. 링 펄스였기 때문이죠. 그럼 봐봐. 상화야, 다시. 링 펄스가 무슨 뜻이야? 지금 봐봐.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잘 아는지. 너 무슨 뜻이니? 직독직하면 링은 울리다고요. 폴스는 잘못된이잖아. 그럼 잘못 울리다라는 표현인데 너의 바디 랭귀지가 단지 잘못 울린 거야라고 하면은 문맥상 맞지가 않으니까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잘못 대답하기가 조금 매끄럽지가 않네. 책에서 보니까는 아마 니네들은 링 폴스가 내 기억으로는 아마 잘못 전달되라고 돼 있을 거야. 그건 의역된 거야. 잘못 전달되다는. 알겠어요? 링 폴스가 무슨 뜻이라고? 잘못 전달되라고 책에 나와 있지만 이걸 해석할 때요. 잘못 울리다 그냥 직독직해하세요. 울리는데 잘못되게 울릴 거야. 그러니까 너의 메시지가 어떻게 된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적 보러 갈게요. 잘못 울렸다는 얘기는 전달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전달이 잘못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요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지문은요. 만약에 나는 이제 이 지문을 선생님이 여러 번 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 니네 학교 선생님이면 나는 이거 어떻게 날까라고 했는데요. 되게 좋은 부분이 있었었어요. 바로 뭐냐면 이 3번 문장이에요. 그냥 막 내지 않아요. 3번 문장에서 대신에라는 말이 나왔어. 대신에 너가 그 팔짱을 낀 채로 보는 그 보면 너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어떤 거야? 다양한 사회적인 측면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팔짱을 낀 사람은 네가 잘못 이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대신에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요. 끼워넣기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3번 문장이 끼워넣기 문제로 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좀 기억해 두면 되겠고. 자,
일단은 묶어 볼게요. 이거 묶어 보면 2번, 3번 묶어 주세요. 2번, 3번. 2번, 3번. 아, 4번까지 가자. 2번, 3번, 4번. 요 문장. 그리고 5번, 6번. 그리고 7번, 8번. 끼워넣기 문제로 보면 될 거, 아시겠죠? 순서 맞추기 문제로 나오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좀 되게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뭐, 법은 위주로 많이 했으니까는 절대 틀리지 말고요. 알겠죠? 여기까지만 찍을게요.